이번에는 세지 그리는 방법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세지 그리는 방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먼저 간지를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세지 그릴 때는 간지 그렸던 그 먹색을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같은 간지에 따른 세지 색이 같아집니다. 한 방법은 이렇게 쭉쭉 이렇게 밀어 길게 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끝에다 이파리를 달겠죠. 그 다음 한 방법은 간지를 그리는 요령 그대로 세지에도 이렇게 잎필, 송필, 수필 이렇게 힘주어서 그리는 겁니다. 자, 어떤 것이 이 좋은지는 그려보면 알겠습니다. 약간 힘이 있어 보이고, 이거는 곧은 느낌이 더 있어 보입니다. 이것을 날씨하고 관련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지는 날씨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간지, 주간, 간지가 있을 때 맑은 날씨의 세지는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위로 쭉쭉 이렇게 맑은 날씨는 맑을 청자를 써서 청주 또는 위로 보고 있다고 해서 우러러 볼 앙자를 써가지고 앙죽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바람이 불면은 이파리가 바람에 날리기 때문에 가지가 이파리 쪽으로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금 바람이 붑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런다고 전혀 왼쪽으로 가지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더라도 바람 때문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어지게 되는 겁니다. 풍주, 바람 영향을 받아서 가지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비가 올 때는 어떤가? 우주. 일단 가지는 위로 향해 자랍니다. 이렇게 가다가 지금 잎에가 비가 젖어서 무거웠기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갔다 하더라도 무게, 이파리 무게 때문에 이렇게 처지는 겁니다. 눈이 왔을 때도 이파리가 눈의 무게 때문에 가지가 이렇게 처지겠죠. 이런 경우를 청죽 또는 앙죽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풍죽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나 눈, 이슬 그때는 이렇게 세지가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공부할 건데 이파리가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이거는 또 바람 부니까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립니다. 이런 경우는 이파리가 이렇게 피 맞아서 이렇게 달리겠죠. 이렇게 달립니다. 그러면 이파리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휘어진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날씨에 따라 대나무 가지, 가는 가지, 세지가 달리 그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